새롭게 시작한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의 드라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 드라마의 원작인 웹소설과 웹툰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원작이 워낙 인기를 끌었던 만큼 드라마도 꿀잼일 거라 예상됩니다. 새로운 삶을 얻고 20살로 돌아온 희우는 많은 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부모님 인생을 바꿔놓는데요. 부모님께서 뺑소니 차에 치일 거란 걸 미리 알고 있는 희우는 부모님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재수학원에 다니던 규리와 한미를 차례대로 구해내며 그녀들의 인생까지 바꿔놓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희우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한참을 방황하다 검사가 된 과거를 뒤로하고 희우는 1년 만에 한국대 법학과에 합격하게 되죠. 즉, 지난번보다 조금 더 빨리 조퇴섭의 악행을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에 마지막에 과거에 자신을 죽였던 닥터 K와 마주친 희우는 다시 그와 맞붙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두들겨 맞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닥터 K가 희우를 알아봤다는 것은 그 역시 과거로 다시 넘어왔다는 말이 되겠죠. 이 드라마엔 희우처럼 과거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사는 인물들이 여러 명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닥터 K도 그렇지만 희우의 법학과 선배인 민수 역시 과거로 돌아와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죠. 민수의 인물 소개를 보면 알다가도 모를 속내에 적도 아군도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반전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로 보이네요. 또한 의대, 법대 입학 외에 음대, 미대에도 합격했다는 말을 볼 때 그는 한 번만 과거로 돌아온 것이 아닌 여러 번에 거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수가 희우의 아군이 될지 적군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네요. 또한 희우와 이름이 비슷한 희아도 조금은 수상하죠. 이 둘은 호프집에서 만남을 가질 때 서로 낯이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이들도 지난번 삶에서 우연한 만남을 가졌었고 이번이 두 번째 삶인 듯한 모습이죠. 아니면 이름이 비슷한 걸 볼 때 어린 시절 쌍둥이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인물들을 찾아보는 것도 드라마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될 듯합니다. 닥터 K에게 또다시 당한 희우는 더욱더 열심히 격투기 수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규리가 누군가의 병간호를 하며 학교를 못 다닐 것 같다는 말을 하죠. 법학과 입학식 때도 모습을 안 보였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희우는 규리를 도와주기 위해 돈을 벌기로 결심하고 부동산 경매에 살아있는 전설인 용수를 찾아갑니다. 용수의 인물 소개에도 나오지만 그는 앞으로 희우의 재테크 스승이 되어 조태섭에게 복수할 수 있는 자금력을 만들어주는 장본인이 됩니다. 희우가 법학과 비밀클럽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비밀클럽의 멤버들은 전부 조태섭과 연결되어 있죠. 희우는 조태섭의 뒤를 캐기 위해 스스로 적진으로 들어간 상황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희아를 쫓고 있는 어떤 남자를 발견한 희우가 그를 붙잡는 모습인데요. 그 남자는 인물관계도에 나오는 희아의 경호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하그룹 회장인 희아의 아버지가 희아 몰래 경호원을 붙여놓은 것으로 보이죠. 그 역시 앞으로 희우의 조력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주 전개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